오늘은 다양한 FPS를 해볼 겁니다. 대여받은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3070 Ti, 트리니티 OC와 함께 말이죠. 준비를 하면서 쭉 써봤는데 역시 비싼 게 좋긴 좋더라고요. 프레임도 잘 나오고 레이트레이싱도 처음 써보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엔비디아 리플렉스도 경험해봤고요. 분명 예전에 소위 장비빨은 키보드, 마우스 선에서 그쳤는데 이젠 고주사율 모니터, 또 그걸 받쳐주는 그래픽카드까지 게이머 등골이 휩니다. 그러나 성능은 확실해서 만족감은 있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어서 달라 하고 싶은데 16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달라고 땡깡 쓰면 그건 미친놈이죠. 차마 그러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원받은 카드는 조텍 제품이에요. 조텍 AS가 좋은 회사죠. 기본 3년 AS에 구매 후 등록하면 RMA 2년까지 추가돼서 5년짜리 AS 맛집입니다. 저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AS를 중시해서 저나 지인 컴퓨터 맞춰줄 때 추천하는 브랜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어디인지 아실 거고요. 다만 조텍 지포스 GTX 1080 Ti, RTX 2080 Ti 땐 참 화려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선 화려함은 떨어지지만 직접 보니 슬림하고 금속 재질 느낌이 나서 오히려 단단하고 심플해 보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는 아닐 것 같아요. 전 둘 다 좋아해서. 그나저나 그래픽카드, 고가임에도 게이머들은 성능을 위해서, 즉 원활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매합니다. 게다가 요즘 최신 게임들의 사양이 올라가서 기존 그래픽카드로 구동하기 껄끄러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 환경 개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현 시점에서 지포스 RTX 30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 광고라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게이머분들도 잘 아시듯 대부분의 게임들이 친엔당이기 때문에 성능도 잘 나올 뿐더러 지금 소개해드릴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 때문에도 추천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지연 시간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 나의 동작이 모니터에 출력되기까지가 짧아지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응답이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실사용 때 어떤 이점을 주냐? 먼저 쏘고 정확하게 쏠 여지를 줍니다. 대표적으로 발로란트 그리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 두 가지의 만족스러운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우스 밀림이 없어지는 것과 피킹 싸움이 유리해지는 것을요. 즉 정확도가 올라가고 상대를 먼저 볼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생겼어요. 먼저 발로란트는 옵션에 들어가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켜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은 건 마우스 밀림이 없어진 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마우스를 슬라이딩 타입으로 바꿨는데 그래서인지 에임의 끝부분이 흔들리거나 움직였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마우스 영향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사용해보니 마우스를 움직일 때 끝부분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애초에 마우스가 미끄러운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지연시간으로 인해 마우스가 늦게 따라와서 그 슬라이딩이 더 심하게 느껴진 거였더라고요. 마우스 바꾸고 나서 이제 발로란트 못해먹겠다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픽카드 반납하면 다시 못해먹는 거잖아요. 넘어가 전투가 수월해졌습니다. 발로란트나 레인보우 식스 시즈나 팀 단위의 라운드제 FPS는 정보를 얻고 아군을 백업하고 트레이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도와줍니다. 우리가 보던 모니터 화면은 게임 엔진이 처리하고 있는 것보다 늦은 화면이에요. 자동차도 엔진을 돌리고 그것이 변속기를 돌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를 돌려 바퀴를 돌리는 과정을 거치듯이 게임 역시 컴퓨터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렌더링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약간 늦은 화면이라는 것이죠. 그 늦은 화면 때문에 마천도 왜 안 죽어?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핑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FPS같이 한 발 한 발이 중요한 게임은 이 지연시간, 즉 핑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장비빨을 피킹 싸움을 할 때 체감했어요. 확실히 피킹을 위해 움직이고 나서 높은 프레임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지연시간까지 줄다 보니 고스트 효과가 해결돼서 상대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임도 정확해지니까 수월하게 트레이드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처음 해보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전투를 해보고 트레이드를 시도해보고 특히 계속 피킹으로 싸워보면 아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키고 쓰다가 끄고 쓰면 느껴져요. 이렇게 게임 환경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내 손 때문에 받았고요. 아이 내 에임이 등신이라 못해. 엔비디아 리플렉스도 막을 수 없는 나의 에임. 아 그리고 게임하면서 내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일을 잘하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엔비디아 퍼포먼스 오버레이를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세팅, 인게임 오버레이, 다시 세팅, 허드 레이아웃, 성능에서 선택해
간결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축키는 Alt-R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약하면 엔비디아 리플렉스 정말 좋은 기술이 맞아요. 아마 제 생각엔 PC를 오래 쓰다가 컴퓨터를 비롯해 모니터 등의 모든 장비를 최신형으로 싹 바꾸신 분들은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FPS 고수분들도 바로 알아채실 것 같고 저처럼 여전히 성능이 괜찮은 PC를 사용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나 약간의 변화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서서히 체감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FPS 유저들은 금방 알 거예요. 압도적인 시각차가 아닌 이상 조금의 차이 때문에 이기고 진다는 걸 워낙 잘 알아서 뭐 하물며 총알 한 발 못 맞춰서 죽고 이기는 걸 뭐 한두 번 해봤겠어요. 자, 이렇게 발로란트로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게임으로도 지코스 RTX 30 시리즈의 성능을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배틀필드 2042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받은 신작이나 결과가 영 좋지 못한 게임이 됐죠. 심지어 최적화 이슈도 있어서 100프레임 뽑으면 잘 뽑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직접 해봤는데요. 네, 조택게이밍 지코스 RTX 3070 Ti 트리니티 OC가 100프레임을 뽑았습니다. 권장이 지포스 RTX 3060인데 그것보다 체급이 높음에도 이 정도면 네,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은 다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틀필드 2042는 아쉽게도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쉽긴 했지만 144주사율의 모니터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돼서 게임을 편안하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리뷰 요청이 많아서 미리 조금 해봤어요. 이제 이거 반납하면 제 지포스 GTX 1080이 일을 해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넘어가 레인보우 6 시즈를 해봤어요. 레인보우 6 시즈는 게임을 켤 때 벌칸 모드로 키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저는 발로란트보다도 이 레인보우 6 시즈에서 더 큰 체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레식은 프리파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심 가는 곳은 다 긁어보라 할 정도로요. 이것과 딱 맞물려 엔비디아 리플렉스의 활용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애초에 피킹으로 드러운 각을 찾아내 상대를 제압하고 프리파이어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제압하는 게임이 레인보우 6 시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마우스의 흔들림을 소화해줘서 안정적인 헤드라인 유지가 가능했고 또 상대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어드밴티지가 생기다 보니까 효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덩달아 높은 프레임 덕에 고스트 현상도 없어서 상대를 명확히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껐을 때 아 이거 효과가 있구나 를 확실하게 눈치채게 해준 게임이 레식이었습니다.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쓰면 이제 탓할 게 본인의 손이랑 구핑밖에 없어집니다. 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제가 처음 사용해본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9400 GT는 요즘 친구들이 모르는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렸고 새로 나오는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사용자의 손까지 커버하는 장비빨 그래픽카드가 됐습니다. 손에 닿는 키보드 마우스에서 시작해 고주사율 모니터 그걸 밑받침해주는 그래픽카드까지 장비 차이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장비 차이를 외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조택게이밍 지포스 RTX 3070 Ti 트리니티 OC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진심으로 갖고 싶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낡아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사양 부족해서 리뷰 못하는 게임들도 있고요. 그런데 슬픈 건 광고 3번을 해도 이거 하나를 못 삽니다. 에라이 거지 같은 세상. 여러분도 지금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니 특가로 풀리거나 혹은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정가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정말 구매 추천드려요. 장비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제. 눈뽕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손까지 이어져요 이게. 저는 그래픽카드 반납하기 전에 게임 더 해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